안녕하세요. 김현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레옹의 아역으로 시작해서 스타워즈를 거쳐 이젠 토르의 그녀로 MCU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나탈리 포트만의 신작 루시 인 더 스카이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한 우주비행사의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의 예고편을 분석해보고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영화는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요. 예고편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실제 사건을 제가 알고 있는 터라 이 역시 알려드리면 좀 흥미가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엔 이 영화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루시 우주에 나가 있는 루시에게 이제 돌아오라는 무전이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지구가 내려다 보이고요. 지금 양쪽에서 세로로 레터박스가 좁혀지면서 화면비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뭔가 과거로 가고 있는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맘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시 루시로 돌아가 보죠. 주인공인 루시의 실제 모델인 리사 노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리사 노악이 우주학사를 취득한 것은 1985년이고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것은 1996년입니다. 지금은 나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아마도 90년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옷에 붙어있는 패치를 보시면 우주왕복선이 마킹되어 있죠. 아마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는 우주비행사 마크를 소개받습니다. 배우는 존 햄이네요. 지난번 탑건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미드 중에 매드맨을 안 보셨다면 오늘부터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과의 순탄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죠. 남편과의 관계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영화에 이유가 없는 장면은 없습니다. 행복을 깔면 불행이 찾아오죠. You know Michael Collins? Of course, Apollo 11 flew the command module for Neil and Buzz. So you know that after he dropped them, he circled the moon. 루시가 상담을 받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우주비행사의 임무 투입의 여부와 자질 검증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질문자가 언급한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 달에 갔던 아폴로 11호의 사령선을 조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마이클은 달에 사진 촬영을 했었죠.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결국 달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루시도 우주공간에 진정 홀로 유영하고 있는 느낌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아까 초반 장면에도 나왔고 지금 장면에도 보이는 이 거대 물체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1998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2010년에 완성했고 2020년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 장면은 루시의 머릿속이 우주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환각이나 환청, 착시 등을 겪으면서 상태가 점차적으로 나빠질 것 같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고 시계를 보면 아주 늦은 새벽이죠. 슬라이드 필름 같은 약간은 동화적인 로켓 그림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루시가 우주에 다녀온 뒤에 우주에 완전히 사로잡힌 장면이던지 그게 아니면 우주에 가기 전에 루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주를 그리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주를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에도 재즈비치가 나오죠. 요즘 참 다작하는 배우 같습니다. 둘은 임무를 수행하는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로 보이고요. 아까 장면들을 보시면 남편과 관계가 좋아 보였죠. 루시에게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있지만 우주를 목표로 한 인간으로서 마크와도 차츰 마음을 터놓게 되고 어이쿠 상담을 왜 제대로 안 받냐면서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듣고 있는 루시. 자신은 이 임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말하죠. 본인이 미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일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지는 루시. 루시는 지금 남의 메일함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보시면 프랭크라는 이름이 써있죠. 프랭크는 루시의 상관인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풀네임은 프랭크 팩스턴이고요. 루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훈련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마크와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깊어지지만 이 장면을 보면 마크가 다른 여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리고 루시는 난데없이 연장을 사고 있습니다. 망치와 칼을 집어들고 있죠.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루시의 모습이 나오고 엄마는 걱정을 하고요. 상담사는 루시의 상관에게 루시의 상태가 아주 우려스럽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루시는 서서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결국 가발을 쓰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비오는 날 길을 나서는 루시. 이 예고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존 햄이 연기하는 마크의 실존 인물은 윌리엄 오페린입니다. 오페린은 실제로 우주왕복선의 파일럿을 했던 인물이었죠. 이 휘장의 오페린의 이름이 보이시죠? 디스커버리오라는 이름은 언젠가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도 아까 마미처럼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우주왕복선은 윗면이 개폐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루시의 실제 모델인 리사 노악은 우주왕복선에서 로봇팔을 조작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팔은 디스커버리오의 윗면이 열리면서 나오게 되어 있죠. 아까 우주왕복선 그림의 패치도 볼 수 있었고요. 제 생각이 불과하지만 이러한 설정과 느낌을 구현한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고편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실제 루시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루시의 실제 모델인 리사 노악은 1996년에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돼서 10년 뒤인 2006년 7월에 우주왕복선 임무로 디스커버리호의 로봇팔을 조작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13일간 우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리사 노악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바로 이듬해인 2007년 2월 5일에 리사 노악은 올랜도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콜린 쉰맨이라는 여성의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당시 리사는 콜린에게 최루가스를 쐈고요. 공격을 당한 콜린은 나사의 로켓 엔지니어였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리사는 휴스턴에서 올랜도까지 900마일을 넘게 운전해서 콜린을 미행했고요. 제가 구글 지도로 경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시간 정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리사의 체포 당시 소지품은 가발, 검은 라텍스 장갑, 쓰레기 봉지, 후추 스프레이, 비비탄 총, 칼, 망치, 고무 튜브였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가발을 쓰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요. 콜린 슈맨을 납치하려고 했다는데 너무나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콜린은 2개월 전부터 리사의 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경찰에 증언을 했습니다. 현역 우주비행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충격이긴 한데요.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사가 콜린을 스토킹할 때 화장실에 안 가고 버티기 위해서 우주비행사가 우주복 내에 착용하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4시간 동안 콜린을 미행할 때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리사가 오페린과 콜린의 사이를 의심했기 때문이었고요. 리사에게는 1년간의 집행유예가 뜨고 법원에서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해자한테 접근 할 것을 우려해서 GPS가 달린 전자발찌를 달게 되죠. 리사는 결국 2007년에 나사에서 방출돼서 원래 있던 해군으로 전출이 되고요. 2010년에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이 실제 오페린과 콜린이 되겠습니다. 오페린은 리사와 헤어지고 나서 콜린과 데이트를 했는데도 오해를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리사는 2008년에 이혼을 했고요. 지금도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리사 노악의 정보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물들의 근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페리는 2010년에 결혼해서 알래스카에 살고 있고요. 콜린은 작가로 데뷔해서 2015년에 소설을 하나 냈습니다. 리사는 텍사스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시니까 마치 영화 한 편 다 보신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각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나 해보자면 콜린에 해당되는 역을 재즈비치가 하고 동료이자 경쟁자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루시가 좀 더 강박적인 캐릭터가 되기에는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은 노아 할리고요. 이게 장편 영화 데뷔작이라고 하죠. 기존에 미드를 연출했던 감독이었습니다. 원래는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빠지면서 나탈리 포트 맞게 되었고요. 예고편 초반에 나오는 노래이자 영화의 제목에 영감을 준 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존 레논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도입부의 멜로디와 예고편 도입부의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네, 비슷하죠. Lucy in the Sky는 곧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고요. Fox Searchlight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결국엔 디즈니 영화가 되겠습니다. 미국 현지 개봉은 2019년 10월 4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영화 조커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고 상업적인 흥행을 노린 영화는 아니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개봉의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영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영상을 보신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